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 그게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또는 그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경찰을 일각에서 그렇게 이야기죠. 민중의 지팡이 아니라 민중의 곰팡이다. 그런 비아냥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민중에 대한 봉사자가 되도록 할 것인가. 뭐가 문제이고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일궈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용의 여지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고 일단 권력을 나눠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당을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 후보의 공약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그 경찰 조직에 대한 첫 번째로 이제 민주적 통제의 과제와 권력의 분산, 견제균형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 방향성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다, 어떤 수사청이라는 그런 형태냐, 그리고 국가경찰 단위와 지방경찰 단위의 그런 그 수사청을 나누는 것이냐, 지방자치경찰이 될 거냐,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축은 조직과 기준, 원칙, 규범 형태고요. 이 경찰 문제에 대한 개혁 방향. 다른 하나는 사람의 문제일 텐데, 우리가 모르는 비공식적인 사적인 관계나 뭐 금품 등에 의해서 또다시 그 인사 개입의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구조와 규범 문제 난으로 개혁까지 완성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현장에서의 개혁 목소리는 경찰 간 직장 협의회 문제입니다. 서로 그 연대하고 협력하고 함께 또 교섭을 하고 단체 형성이 되어야만 권력에 의한 전횡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어떤 의사나 편의에 반하는 인권 침해적인 그러한 지시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일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출신 경로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찰 내에 불협화음도 많고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고위직을 점점 독점해가고 그들 사이에 끈끈한 그 칼퇴 형성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에 의한 그 권력에 대한 충성이 경찰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대학을 폐지한다고 해서 졸업생들의 그 어떤 그런 카르텔을 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지향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 역시 심도 있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결국은 중앙집권적이면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지시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고 상명하복을 얻지 못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강했죠. 그런 그 철저한 통제가 경찰 조직의 그런 그 위기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성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일탈하는 지나친 정도의 그런 그 권력에 대한 뭐랄까 노예적인 그 의존 이런 부분들이 심각합니다.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의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 범위를 제한할 그럴 계획입니다. 수사 지휘에 대해서 위제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직접적인 감독이나 견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기구이자 상위기구로서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직장협의에 더 나아가서 경찰 노조가 좀 필요한데요. 저희 정의당은 그 경찰도 직장협의에 등 더 나아가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헌을 통해서